자, 이어서 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군 관리계 위반 제한. 이건 출제가 되니까 중요표 해가지고 집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반 제한 파트가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면은 가로 1번 제한자와 제한사항, 2번 제한을 위한 동의 기준, 3번 산업유통개발지구 위반 제한 요건, 4번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위반 제한 요건. 넘어가서 보시면 5번 위반 제한에 따른 처리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것까지 딱 묶어쳐요. 그래서 이 파트를 위반 제한 파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꼭 출제가 되니까 관심 있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것도 뭐 이것저것 다 보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체크하면 그걸 위주로 하면 돼요. 첫째, 조금 전에 위반 제한자를 봤죠. 1번에서 위반 자가 아니라 뭐라고? 위반 제한자를 보았어요. 누구누구 있었나요?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주민. 이네들은 위반권자가 아니라 위반 제한자입니다 라고 꼭 기억하시고, 그래 이제 같이 보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도시군가액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체크해요. 거기 1번에서 1번에서 마지막에 체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위반할 수 있다. 그래, 거기다 중요표라고 거기 48페이지 가로 1번의 둘째 줄,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말. 시험에서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립니다. 그게 함정이고 중요하니까 꼭 체크. 그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말 보이죠? 다음 각호의 사항 그 말은 빡셌다 화살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것다 줄 것이고. 보고 계세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어디냐? 지금 제한자와 제한상 보고 있잖아요. 제한자와 제한상 바로 밑에 보면 나오죠. 다음 각호상에 대하여 그따 미칠 것이고, 미칠 것이면 밑으로 화살표 박스로,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보이죠. 고래 화살표 됐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위반을 제한할 때 바로 어디다 하느냐, 봐보세요. 위반 제한할 때 어디다 하냐면은 위반권자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위반권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위반권자. 그래. 위반권자에게 제안을 할 때에 이부를 할까 서류를 할까 한번 맞춰봐요. 서류. 그래. 이때 위반 제안할 때는 제안서를 만들어. 제안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 알겠죠? 뭘 만든다고요? 제안서를 만들어. 제안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에 그냥 제안서만 만든 게 아니라 왜 제안하는가? 라는 설명을 설득력있게 써야 되겠죠?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딸랑 제안한다 해서 딱 내버려. 기분 더럽게 나쁠 거 아니에요? 뭔 말이야, 이게? 어? 뭘 제안한단 말이야? 왜 제안한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합당하고 타당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그와 관련된 설명서를 써서 내야 된다. 그걸 제안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다 해달라고 하는 위치를 특정해야 되겠죠? 유치를 특정해서 여기다 해주세요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 도면을 만들어. 여기다 해달라고. 그걸 도면과 서류라고 하는데 도서라고 그래. 도서. 그래, 제안서에 따른 그 제안을 하게 되는 설명서도 첨부하고 도서도 첨부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냅니다. 그 내용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밑에 제안서에는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찾았나요? 보고 가고 있죠. 채. 뭘 낸다고요? 설명서하고 도서. 보고 계시죠? 그때 제안을 하게 될때 설명서도 만들어서 되고
도면하고 서류를 도서라고 그래. 도면하고 서류를 뭐라 한다고? 도서. 도서 뜻 알겠죠? 도서. 그래, 이걸 내는데 이때 저 제안을 할 때 여섯 가지 다 제안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제안할 수 있다고? 네 가지. 네 가지를 아는 게 이제 시험 공부라 그 말이에요. 네 가지. 2반 제안을 할 때 2반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2반 제안 사항은 네 개가 있다. 네 개. 네 개를 머리에다 넣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넣으면 되잖아요. 머리에다가. 그러면 공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치? 이제 이거 안 넣으면 머리가 찔끗찔끗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도 모르겠다. 당연히 머리에다 안 넣었으니까 모르죠. 노래가 안 했으니까. 자, 그래. 이거 넣으면 돼. 그냥 네 개. 네 개가 뭐니? 그러면, 오, 간단해. 하나, 둘, 셋, 넷, 끝. 할 거 없잖아요. 네 개. 끝났어요. 이거 하구나.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네 개 제안할 수 있구나. 근데 막 저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개를 이제 뭐냐 이거예요. 첫째, 저기 중에서도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꼭 외워야 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계량하는 사항에 제안서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기반시설 이겁니다라고 페이지 말씀드렸죠. 궁금하면 집에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래 이제 궁금하니까 도로도 생각할 수 있고 공원도 있고 뭐 녹지 공간도 있고 등도 많습니다. 그래. 그래 그런 도로 설치를 위한 여기다 도로 좀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계획 이반서를 제안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제안 좀 해 달라고. 이반을 해 달라고. 그때 또 도로가 망가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 동네 거 도로 좀 정비 좀 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응? 계량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 세 가지 다 제안서 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자, 기가 나왔으니까 기만 외우면 돼. 기. 그리고 뒤에는 자동으로 따라와야 돼. 머릿속에서 따다다다 기반서 설치 좀 계량 이건 자동 따라와야 돼. 그다음에 지가 나와요. 지. 저기에서 지가 뭐였어? 지구단위 계획고요. 지구단위 계획고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낼 수 있어요. 지가 나와요. 지. 지. 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박스 안에 3번에 A, B가 있잖아요. 3을 지워버리고 A를 지워버리고 B를 지우고 A 자리에다 3을 써. B의 자리에다 4를 써. 공부하기 좋게. 그러면 4개로 딱 되잖아요. 그렇죠? 4개가 되는. 그래, 세 번째가 뭐예요? 여기다 포인트 잡아. 산업개발진흥지구 마지막 봐봐. 마지막에다 체크해.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산업개발진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찾았나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말을 만들어. 여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을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게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다 써놓고 이것만 머리에다 넣으면 돼요. 산만 뭔만 넣으면 된다고? 산. 그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 이렇게 됐죠? 뭔만 넣으면 된다고? 산, 산. 그러고 나서 나머지 떠오르면 돼. 산업, 유통, 개발, 지능적의 지정 또는 변환 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체다 체크해. 대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게 한 용도 지구의 용도 지구 의자 써봐. 마지막. 용도 지구의 폐지에 관한 사항. 써요. 말을 써. 용도 지구 옆에 있다. 마지막에 의 폐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놔요. 폐지. 폐지. 폐지 쓸 줄 알겠어요? 못 쓰겠으면 써드릴게요. 마지막에 그렇게 써봐요. 마지막에 썼나요? 폐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썼죠? 거기에서 포인트는 대체. 대체가 핵심 용어예요. 대체.
뭐가 핵심 용어다고? 대체. 자, 그래, 이런 거예요. 다음 이제 공부하면 다 이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미 용도주가 지정돼 있어. 이렇게 용도 지정됐는데, 여 안에 용도주거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 가해지거든. 근데 그 용도주를 폐지하고 그것의 행위자를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그래, 지구단위. 그래서 이 계획으로, 야, 여기다 뭐뭐 한다, 못한다, 이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해, 행위자를. 그리고 그 안에 용도주를 폐지하려고 그래. 이거에서 이게 핵심 용어예요. 뭐가 핵심 용어다고? 대체, 이렇게. 그럼 이제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끝이잖아요. 기, 지, 산 한번 쉬고 대체. 기지산 대체. 뭐라고? 기, 지, 산 대체. 이것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 지, 산 대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기지산 대체. 기가 뭐다? 기반시설을 설치한 계량. 지가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정도는 변환 계획과 바로 계획이라는 사항과 지구단위라는 사항.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산은 산업, 유통, 개발, 진규, 지정 또는 변경 사항. 그 다음에 대체는 지구단위로 대체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머리에다 넣으면 돼요. 이것이 아니면 제한서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 도로의 설치를 위한 뭐 공원의 설치를 위한 계획 좀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한서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다 땅에다 하는 거예요. 뭐다 해달라고 제안서 낸다고요? 땅에다 해달라고 제안서 내는 거예요. 이해 돼요? 다 이런 것도 땅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안서를 여러분이 낸다고 가정해 봐. 주민으로서. 아니면 이해 관계자 뭐 아파트 건설사로서 제안서 내려고 해 봐. 그때 어때? 여기다 좀 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나무 땅에다 다 해달라고 땅 주인들이 기분 좋아라고 했어? 나쁘라고 했어? 왜 내 땅에다 하니? 기분 나쁘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쪽 땅 주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가로 2번이 그거예요. 근데 2번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그거 보지 말고 다시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요. 1번. 1번에서 1번 했단 말입니다. 1번 기 있잖아요. 기. 기에다가 이렇게 써. 5분의 4 이상 동의 요함. 그리고 지산 대체 3개는요 3분의 2 이상 동의 요함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뭔만 5분의 4다고요? 기만. 나머지는 얼마다고요? 3분의 2. 그래, 이렇게 정리하면 돼. 1번만 5분의 4, 그리고 지산 대체 이것은 3분의 2. 이렇게 차이점을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났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끝났습니다. 이게 키포인트, 이쪽에가. 이쪽을 모르면 이제 공부해야 안 필요 없어요. 핵심. 먼저 이반 제안자는 누구냐? 주민하고 이해 관계자. 누구한테 제안서 되냐? 이반권자에게 제안서 되고, 제안서 될 때는 뭘 첨부하냐? 도면하고, 도면하고 서류를 도서하고 설명서, 그리고 이런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된다. 땅 진도로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되는데, 얼마의 동의서를 법에서 요구하느냐? 기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그게 중요하고, 나머지 바로 세 가지는 3분의 2다, 이거. 근데 이렇게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이 안에 아까 5분의 4, 뭐 3분의 2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이 대상 토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때 A라는 사람 땅이 포함될 수 있고, B, C 이렇게. 근데 D. 근데 이거 보니까 국가 땅이 있다, 지방 자치단체 땅이 있다. 이걸 국공유지 그래. 국유지, 공유지 이렇게 하고, 이건 사유지라고 그래. 이때 아까 5분의 4 대상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 3분의 3 동의서 받아와라 라고 할 때 대상 토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까지 싹 포함해서 5분의 4냐 3분의 2냐 아니면 국공유지 제하고 사유를 받다 해서 5분의 4냐 3분의 2냐 라고 하면은 국공유지를 제한다 이렇게 하셔. 무엇은 제한다고요?
국고원유는 제하고 사유주의를 바탕으로서 계산해서 그것을 5분의 4, 3분의 1을 요구한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요. 가로 2번 보시면, 가로 2번. 도시 군관리를 위반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의 받는데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뭐가 있다면 그거 제한다? 구, 공유자 있다면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 말은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 계산하고 그것의 5분의 4, 3분의 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가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위 1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왼쪽에 1의 1이요. 왼쪽 칸에 박스 안에 1의 1. 1의 1에 대해서는 제한할 때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5분의 4. 그 다음에 1의 2가 있죠. 2 옆에다 3도 써봐요. 3. 3이 빠졌는데 1의 2하고 3의 사항에 대한 제한의 경우는 3분의 1가 필요하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짝짓해서. 그래서 왼쪽에다 정리하면 돼. 공부하고 줄게. 아까 기만 얼마다고? 5분의 4. 남은 얼마다고요?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기하면 돼. 5, 4, 3, 2. 5, 4, 3, 2. 5, 4, 3, 2. 이렇게. 5, 4, 3, 2.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자, 나머지 일단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 보면 이제 가로 5번이 나올 거예요. 가로 5번에 위반 제한에 따른 처리 절차에서 동그라미 1번 꼭 아실 거. 동그라미 4번 꼭 아실 거. 중요해. 1번하고 4번 키포인트. 자, 여러분이 이렇게 줌이라든가 이해 관계로서 법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다 서류 준비해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방권자가 중요한 민원권이니까 응답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법에서는 야, 너 제안서 받았다면 그걸 바로 검토해서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게 나옵니다. 오늘 제안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제안일부터 원칙 45일 이내 꼭 암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을 연장 통보해 든다 이렇게 봐두세요. 안 쓰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해서 수치 머리에다 넣도록. 원칙 며칠이요? 4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한해 30일을 연장 통보해도 합법적. 자, 만약 이제 이 이방권자가 그걸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그래 이반해서 결정을 해주려고 해. 원안들 해주려고 그래. 그때 이따 봅니다만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절차. 그리고 돈이 들어간 문제예요. 돈. 뭐가 들어간다고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 4번 나옵니다. 4번. 비용 부담 중요하죠. 비용 부담. 자본주사에서 비용 부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도록 됐느냐 이 돈을. 이 돈을 누가 내느냐. 바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한자 네가 다 내라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제한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또 제한자에게 이방권자 전부 부담시켰는데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게 중요해. 끝으로가 중요해.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켜야 된다. 부담시킬 수 있다. 거기다 포인트 퍽 줘요. 중요합니다. 부담 시켜야 된다. 그리고 부담 시킬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제한 파트 공부했는데 바로 세 번째 반영 여부 결정 통보 기간 원칙 며칠 제한일부터 기산해서 며칠이네요? 45일 이내 수치 암기 예회 몇 회 하나 연장할 수 있냐? 1회 며칠 30일 연장 통보 가능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문제 제한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담시켜야 된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끝의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수치하고 이게 핵심이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우리가 좀 신경 쓸 것은 동의자 수 요건 5, 4, 3, 2. 어떨 때 5분의 4하고 어떨 때 3분의 2인가 이걸 정확하게 암기. 기가 5분의 4.
지산 대체는 3분의 2, 기반수 설치와 정비 계량 5분의 4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그것 동의자 요건 가지고 작년과 재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넘어가시고 50페이지. 자, 도시 군갈계 이쪽으로 또 옵니다. 이반권자가 아까 있었잖아요. 이반권자가 이반할 때 그냥 한다 절차가 있다. 절차가 있어요. 그때 절차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어.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반권자가 이반한다 그래. 이런 것들 결국 우리 땅에다 정한다 결정할 때는 땅에다 하는데요. 그래 땅에다 결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이반할 때는 먼저 현지 조사해야 되겠죠. 그걸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기초조사. 그래 50회 보면 도시 군갈 이반 절차에서 기초조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초조사하여. 거기 밑에 볼까 같이 기초조사 해가지고 마지막 주 보면 도시 군갈익을 이반하는 경우는 제13조인 광역 도시 수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그 말 보인가요? 거기다 줄 거 봐요. 13조 광역 도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그따 줄 것이고 30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30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요? 30페이지. 그래 이때 조사할 때 뭐 어떠한 내용을 조사하냐. 그 지역에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사회문화 경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택상 토지용상 교통상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측량합니다. 알겠죠? 그게 30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준용한다. 자, 기초사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기초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거 놔놓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51페이지 보면 2번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찾았나요? 자, 아까 이런 것들 위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결정할 때게 이런 것들 땅에다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에다. 어디다 결정한다고요? 땅에다. 땅에다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기 앞서 미리 지금 계획을 만드는 것을 위반하고 위반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근데 여기에다가 기반설 일정인 바로 공항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위반하려고 그래. 그때 이 공항이 만약 최종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이 났다면 공항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건데 비만 오면 이 공항이란 땅이 저지대가 돼서 침수해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토지의 토양, 입지 이런 것들을 견조봤을 때 정말 공항 부지로 합당한가 이걸 조사해야 되겠죠. 이걸 토지 적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뭘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 이런 것들도 기초조사할 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서.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해 보았더만이 공항 부지로는 괜찮아. 괜찮은데 여기다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여기 공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공항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장소잖아요. 이착륙하는. 그래 이제 공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주변에 아파트촌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 아파트요 촌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한다. 이착륙한다 그러면 어때? 소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토지 적성평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공항이 바로 설치되어 운영될 때 그 건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검토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이걸 환경성 검토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환경성 검토. 이 도시 군갈리기 결정 나와서 공항이 설치 운영되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검토해라 이걸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기초사 할 때게 그 다음에 그래 이런 것은 아파트니 아니라 A과학지대에서 이런 것은 통과돼서 환경성 검토 해보니까 탈이 없어. 여기가 저 아파트 없어가지고 저 산 밑에다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A과학지대. 그래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여기 산이 있는데 험준한 산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장맛비 오여서 여기 산사태가 발생하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이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도시 군갈리계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는 세 가지가 추가되어서 실시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의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섬세라든가 환경섬세를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순계획을 위반하게 한 기초조사했다는 그걸 추가한다고 도시 군관리계 이 정도만 일단 살짝 봐두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일단 통과해요. 이번 코스에서 넘어가시면은 가로 2번 주민 의견 청취가 나올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으로 건너뛰었어. 찾았나요? 52페이지 기초사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한다고?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자, 예컨대 이렇게 기반시설 지은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을 위반하고자 할 때 기초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이유는 이게 절차 거쳐서 최종 결정 나버렸다 그러면 도로 설치비로 확정되거든요. 이렇게 확정된다. 확정되면 도로가 설치될 것이고 여기에 편입된 땅지들은 결국 이 땅값 받고 넘겨줍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때에다가 이렇게 땅 하나 사놨어. 땅 하나 사놨는데 또 이렇게 하나 사놨다. 근데 내 게 다 편입돼 버렸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다 편입돼 버렸다. 결국 도로 설치할 때 땅값 보상 나오겠지만 보상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허가하고 이 도로 설치할 때 땅값 보상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 이거 아직 결정나기 이전이면 여기 주민 의견 청취에 임할 때 내 땅 이렇게 있는데 약간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 일부는 편입돼도 좋지만 일부 남으면 이거 내가 상가라는 걸 적어가지고 좀 평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라고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걸 주민 의견 청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이 계획이 결정남으로써 부당하게 사익침해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사익을 미연에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양 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과 시도사 시장수 동시에 밑줄 닦아봐. 국토교통부 장부터 군수까지 밑줄 동시에 끄시고 이네들이 뭉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파트 공부할 때는 이방권자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따 써 이방권자라고. 뭐라고요? 이방권자. 그네들이 지금 이방권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반권자는 도시 군관리계획을 이반할 때 이반 동남쳐 이반할 때는 누구 의견 들어라? 주민 동남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반영해줘라. 그런데 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사익구제를 미연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사익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사익구제를 위해서. 근데 자 개인의 이익 이런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이요. 국방 뭐라고요? 국방. 지금 이 도시군가로 이반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국방과 관련 내용을 가지고 이반하려고 그래요. 그때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담아서 이반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면 기밀이 셀 수 있잖아요. 적에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를 둡니다. 법에서. 이게 중요해. 그래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그쪽 부서의 장관인 국방부 장관 이름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데 그분들이 요청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거치지 말아달라고. 이럴 때는 이반권자께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반해서 나가도 합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된다면 2번 봐봐. 절차. 이 특광 특특 시장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의견 드려야 한다 할 때
의자 앞에다 써봐. 주민의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박스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썼나요? 그래. 그때 의견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박스 앞에다 통째로 이렇게 써놔. 써요. 이반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 이렇게 써놔. 이반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 이반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 이렇게. 그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어떻게 청취하는가 방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칸만 봅시다. 특광, 특특, 시장수, 그네들은 이방권자죠. 뭐라고? 이방권자. 이방권자께서는 바로 도시 군각을 이반해 들어가게 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 군각 안을 만들어.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추려. 주요 내용 체크. 주요 내용을, 주요 내용을 바로 밑으로 건너뛰어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찾아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찾아요. 찾았나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그 다음 밑으로 건너뛰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갖다 줄 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이렇게. 거기 보면 이 이방권자 있잖아요. 원칙적 이방권자 아까 있었죠. 이네들 창에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인터넷 다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시정을 뭐 군정을 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도록 해주고 있어. 이걸 홈페이지라고 그래. 홈페이지 뭐라 한다고? 특광 특특 시군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 공고. 공고 똥암치 공고. 공고에다 네모. 그리고 열람을 하게끔 한다 할 때 열람에다 네모. 이걸 공고 열람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공고 열람. 열람은 뭐냐? 열람은 가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 가서 보는 거. 그래. 자, 그래서 여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금 방법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봐봐. 아까 이렇게 이 논밭이 있는데다 도로인 기반 설치란 계획을 지금 입안해. 입안할 때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땅이 다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다 계획에다 넣는 거예요. 계획 안 했다.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몇 번이 땅 피하고 이렇게 살 틀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계획 안을 만들어요. 만들 때 안을 만들 때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 나와요. 가서 보면 안을 만들 때 이방권자에 가서 이반한 거 보면은 수십 페이지 나.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 땅에 빠지고 들어가고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 안을 만들 때게 수십 페이지 나오는데 그 안 중 주요 내용만 뭔만 주요 내용만 안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만 추린다. 주요 내용만 바로 두 개 이상 일간신문.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산지하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 땅 주인데 알아볼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이 있어요. 일간신문. 뭐 어떤 신문은 그냥 약적으로 조라 하고 어떤 신문은 중이라 하고 어떤 것은 한이라 하고 경이라 합시다. 어떤 것은 뭐 아무튼 이런 일간신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땅 주인들이 전국에 산지에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래 그분들이 성향상 정치적으로 나는 조만 본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조만 본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다른 바라고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치로 한하고 친해, 경하고 친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신문 안 보고 이 신문 보다가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볼 수가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을 일관심 딱 꼭 공부를 해야 돼. 몇 개? 두 개 이상. 그게 중요해. 그때 여기 봐봐요. 신문지를 이제 보면은 이 신문사에서 이걸 공고해줄 때, 얘네들이 의뢰하거든? 좀 이것 좀 공고해줘라. 법에서 공고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고할 때게 주요 내용만 공고를 하지. 그 안이 수십 회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놈을 다 여기다 신문 지상에다 공고하면 신문지 지상을 다 덮어야 돼, 덮어. 그래도 부족해. 양이 많아가지고. 이해 돼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공짜로 여기다 덮어서 공고해주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겠어. 그래요. 바로 한 면만 해도 몇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조금만 차지해도 몇 천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그래. 그래서 그걸 안의 내용을 전부 공고하도록 법에서 해야 되겠어? 주요 내용만 공고하도록 해야 되겠어? 주요 내용. 왜? 비용을 절감해야 되니까. 행정비용.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그 편성해서 쓰거든요. 행정청에서. 그래서 모든 내용을 공고하는 게 아니라 주요 내용만 공고를 한다. 공고란 것은 우리 공정한테 알리는 것을 공고를 하거든. 불특정 다수한테 알리는 것을 공고라고 그래. 공고. 공고할 때는 어디다 공고하느냐?
두 군데 때에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특광특특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다 그랬죠? 거기다 공부해. 공부할 때는 주요 내용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문 보면은 조그만하게 하단에다 조금 차지해. 이렇게 주요 내용을 도로 설치란 도시 군가 안을 공부해가지고 주요 내용만 바로 몇 번째 몇 번째 땅에다 뭐 한다 뭐 어찌고 저찌고 한다 이방권자는 누구다라고 딱 공부해 끝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주민들이 관련된 그 주민들이 와서 그 안을 자세히 전부 보고 싶으면 와서 보세요라고 여기다 알려줘요. 그 장소는 시청 민원실에 있다 도시에 비치하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서 볼 수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고예요. 공고. 이해 돼요? 자 이렇게 공고합니다. 그래? 오, 내 땅이 그쪽에 있는데 여기서 도로 설치한다고? 와 그런데 가서 도면도 한번 봐야겠다. 내 땅이 있는데 여기 다 폐입될까? 일부 남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와서 보세요. 이걸 열람이라 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열람. 열람을 여러분이 만약 여기 주민인 사람으로서 가서 열람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다. 열람을 하러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열람이 가능할까? 맞습니다. 눈을 들고 가야 열람할 수 있거든. 주민등록 틀렸어요. 눈이 빠져버리면 주민등록 가지고 가보세요. 볼 수 있나? 못 보는 것이죠.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눈. 그래서 눈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열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때 열람을 날마다 시켜주면 공무원들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람 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도 열람 기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방권자가 지내들 마음대로 이제 열람 못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법에서 딱 한도를 결정해놓고 이 안에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람 기간이 중요한데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보장이 된다. 이걸 꼭 알았어요. 최단 기간은 14일 이상은 자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수치가 중요합니다. 며칠 이상 열람시켜야 된다고요? 14일 이상입니다. 20일 이상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14일 이상 이 수치 중요하니까 암기. 그래 이제 이렇게 사전에 두 개 이상 일간신문 플러스 인터넷 홈피다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때 주민들 이해 당사인 주민들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하고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의견서는 열람 기간 내만 제출할 수 있지 열람 기간이 종료되면 제출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두 번째 칸에 나옵니다. 열람 기간 내만 의견서 낼 수 있다는 것 중에 언제만요? 열람 기간. 그래서 여기 봐봐 공고할 때 열람할 수 있는 그 장소하고 열람 기간도 미리 공고하거든. 그래 열람 기간이 예컨대 오늘부터 시작했다. 1월 10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며칠만 열람시키도 합법적이다고? 14일. 그러면 24일까지 설정하면 끝이겠죠. 그렇죠? 1월 10일부터 열람에 들어갑니다 해놓았다면 1월 24일이면 14일 되잖아요. 그 기간을 딱 이게 공고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내 가서 열람하고 의견서 내면 되는 겁니다. 열람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열람도 안 되고 의견서 내도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의견서를 낼 때는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요? 오 좋아. 거기다 체크해. 열람 기간 내 제출해라. 열람 기간. 이제 열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했다 합시다. 제출할 때 설득력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방권자들 가서 보면 지금 의견서를 제출받았던 이방권자가 여기에 뭐 특별 자치장이 있다. 그러면 의견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의견서 보니까 한 줄로 어쩌고 저쩌고 딱 써놨어. 설득력 있어 없어요? 없죠. 땡 던져버리지. 쓰레기통에 딱. 그치? 근데 보니까 장황에 써놨어. 내가 여기 땅 살 때 평생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거 해서 다음에 여기다 상가 하나 질라고 준비해놨는데 하필 왜 도로가 어리 지나갑니까? 일부 좀 빼주고 일부는 질러둬도 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나름도 설득력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마음을 흔들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일리가 있네. 나 같아도 정말 좀 그러겠다. 그러면 이방권자도 사람이라 또 자기가 판단 안 쓰면 자기 부인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런 의견서가 들어왔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안타깝네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다시 틀어보자. 이렇게 틀어보자. 이렇게 일부 빼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절차가 이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 바로 의견서로 들어왔다면 타당하면 반영해 주는 거예요. 타당하면. 설득력이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사익을 미연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의견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열람 기간 내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갔어. 어떤 친구는 열람 기간이 10일부터 1월 10일부터 진행돼서 열람하고 와서 바로 의견서 냈고 어떤 친구는 14일이 종료된 24일 이때 마지막 날 의견서 냈다. 이방권자에게. 그러면 의견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방권자는 의견서를 냈던 친구에게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 기간은 60일 내에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며칠이요? 60일 내에. 여기 봐봐. 여기는 60일이라는 것하고 최근 아까 제한서가 들어왔다. 그때는 원칙 45일. 이래 하나요? 30연장.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파트하고 그건 다른 겁니다. 지금. 이해되죠? 여기는 며칠이요? 60일. 아까 2반 제한서가 들어가면 원칙 며칠? 45일. 이래 하나 30 연장 통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45일도 기산점이 언제부터 45일을 계산하냐? 제한일부터. 오늘 제한서 냈다면 그날부터 45일. 근데 여기는 달라요. 바로 여기 60이라는 기간도 다르지만 기산점도 달라. 이건 의견서 제출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열람 기간이 끝난 날, 종료된 날부터 60이다. 이렇게. 언제부터 60이다고? 오, 그게 체크.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이네. 당의 의견 제출한 자에게 반여부를 통보해줘라. 이렇게. 이 정도.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됐죠? 자, 된 걸로 믿고 넘어가시 이제 나머지 보지 말고 수업 시간에 체크되면 복습할 때도 그것만 반복해서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넘어가십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1번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절차 끝났어. 그 다음에 이방권자가 걸치게 될 게 뭐냐면은 이 입안하게 되는 내용 중 이거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한 계획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치 정비 계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도 수렴해야 돼. 뭣도 들어야 한다고요? 지방의회 의견 증축합니다. 자, 가로 3번, 1번만 체크합니다. 최고 입가하면 잘 따라와 봐요. 국장부터 군수했다 미칠 거 봐요. 이방권자입니다. 이방권자는 도시 군관리를 입안했다고 합시다. 입안했다고 합시고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정도만. 오른쪽 넘어옵니다. 55페이지 보시면은 제3절 도시 군관리계 결정 나와있죠. 이제 이쪽 파트로 가는 거예요. 입안 끝났어. 이제 결정에 들어가려고 그래. 뭐 하려고 한다고? 결정. 이때 결정권자가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다? 결정권자가 있어. 결정권자가 있어. 자, 거기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는 원칙은 누가 하느냐? 시도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시장으로서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대도시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도시가 뭘까? 그렇죠.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자치도 아닌데 8도 내에 있는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말하죠. 인구 몇만 명? 50만 명. 자, 그거 이해하시고 그런데 충청남도가 있다. 천안시가 있다. 천안시는 65만이니까 대도시고 그 천안시는 대도시장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이런 자들은 자기가 입안했다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도의사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시도사라고 그랬죠. 시도사가 자기들이 저런 절차 거쳐서 입안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기들 결정해. 근데 여기 도사나 이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중에 대도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있다? 대도시 시장이 있어. 이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입안했다면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마을 시장 있잖아요. 아산시장 이런 친구들이. 얘네들은 또 군수는요. 자기 시에서 군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입안을 할 수 있어. 입안까지는 할 수 있어. 절차 거쳐가지고.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봐봐요. 이 시의 장이 시장, 아까 군의 장인 군수는 자기 측에서 입안했다면 자기 윗사람인 도의사한테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의사가 신청받아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셔. 그런데 이 시장과 군수 모든 경우에 다 결정 신청해서 도의사한테 결정을 받느냐? 아니다. 야, 너네들도 두 개는 그냥 입안했다면 바로 결정고시해도 된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어.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뭐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예회. 찾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거냐?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자기 시에 있는 땅 있다, 군에 있는 땅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화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했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했다면 이건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아까 지구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이것도 자기들이 위반했다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셔봐요. 아까 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네들이 손대도 못하고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이 또 특례로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공부로서 밑에 중입해 가지고 박스 안에 1번부터 3번까지 묶으셔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앞에다 써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 박스 안에 55페이지 마지막에 1번, 2번, 3번, 4번 있죠. 거기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함.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함. 썼나요? 4번을 별도로 체크해요.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함. 이렇게 써놔요.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함.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함. 이렇게. 자, 그걸 중요표 해가지고 머리에다 넣도록 하시고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 중 이것만은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다. 어떤 거냐? 국계, 국시.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국계, 국시. 여기 보시봐. 아까 입안을 하게 되는 입안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건은 아까 여러 가지 있었죠. 둘 이상의 시도 걸쳐서 용도지역 사변한 계획을 입안했다. 그때 자기가 입안한 것은 자기만 결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결정한다. 그게 나와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것은 자유할 지 않다. 하나. 두 번째 이거요. 개가 뭐냐. 여기 보세요. 이 많은 것 중 이거. 개발장구역은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라고 그래. 여러분이 논바 야산을 사놨는데 그린벨트인 개발장구로 지정해봤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개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땅을 팔라고 내놨다면 살 사람 있어? 없어? 별로 없어. 알겠죠? 거의 없어요. 개발도 못하죠? 엄청난 재산권세의 제한을 가하는 조치죠. 그래서 이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제공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한 도시 군가격은 누구만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도 한번 지정하면 상당히 규제가 세요.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을 한다. 연계하여 지정한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예요. 무슨 계획과 연계해서 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평행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누구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 이거 뭐야?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로 무엇을 할 때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냐? 여기 보세요. 이 많은 건 중 유일하게 이것만. 뭔만? 수산장 보호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 군가격은 누구만 결정하냐?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기억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숫자 보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수가 나왔으니까 이 수는 수산장 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기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 정도가 중요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자 결정 절차가 나오는데 2번 큰 2번 도시군관리기 결정권자. 여기 보세요. 이 도시군관리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도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냐. 여기 보십시오. 두 가지 절차를 거치세요. 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었는데 결정권자들은 결정을 하기 앞서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미리 협의도 하고 다른 기관장하고도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장관 그걸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아까 시도사 시정사 할 때는 자기 그 지자체 내에 있는 다른 기관장들 뭐 교육감이라든가 지방환경관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기관장이라는데 그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과관해서 전문가 집단인 도시군이 10을 거쳐요. 그러고 나서 결정합니다. 그래 그 제목 보면 나있죠. 협의 심의 이렇게 돼 있죠. 가로 1번 제목 줄 거예요. 협의 오른쪽 페이지 넘어와요. 심의 제목만 딱 체크해요. 제목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서 보면 쫙쫙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바로 6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가로 4번 고시 열람했다 체크 제목만. 그래 이렇게 결정 나왔어. 이런 것들을 우리 땅에다 결정했다 합시다. 결정했다면 결정권자가 지네들 서랍에다 넣어버리고 말해야 되겠어.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겠어.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걸 알고 보일시 고시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 고시 알린다. 결정 났다고 알린다. 보여준다. 이걸 고시라고 고시. 그리고 야 와서 보려면 봐. 이거 뭐라고요? 열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는 겁니다. 그래. 결정하고 고시하고 열람 이렇게. 이때 열람 기간은 제한 없어요. 기간 제한 없다. 와서 보려면 봐라. 제한 있다 없다? 그래 있다 그럼 틀려버리겠습니다. 와서 보려면 언제든지 봐주겠으니까 와서 봐라 이겁니다. 열람기간. 고시된 도시군가격은 열람기간 제한 없다. 언제든지 열람 요구하면 법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를 보면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3번입니다. 도시군가격의 결정의 효과해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요표.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별표 5개 이상. 자 아까 보세요. 이런 것들 우리 땅에다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다 결국 결정하죠. 결정해. 그때 여기 여러분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기반 설정 도로의 설치량 도로 설치한 도시군과 결정 고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열람을 시켜주는데 정확하게 내 논밭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까지 그 도로 설치 예정으로 포함됐는지 경계를 알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줘라. 이때 그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던 토지 경계가 여기까지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딱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때 표시할 때 어디다 표시해주냐 이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는 도면이 있어요. 그걸 지형도라고 그래요. 지형도. 뭐라고 한다고요? 도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지적도라는 것도 있고 임야도도 있고 지형도도 있고 별의별 도면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그중에서도 어디다 표시해준다고요? 지형도에다 표시해준 거예요. 지형도. 이 지형도를 보면 그 지역의 각 필지의 지목, 각 필지의 경계, 뭐 비도시 경우는 토지의 높낮인 등고선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고 특색 있는 지형지물까지 표시된 것이 지형도예요. 이 지형도에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요. 이 지역에 도면 보니까 막 이렇게 논 밭도 있고 막 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산 땅이 막 걸쳐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집. 이렇게. 거기에다 앞으로 도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도시군으로 딱 결정하셨다면 그 고시된 토지경계가 여기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표시할 때 어때 준다? 지형됐다. 그래, 이 지형됐다. 결정 고시한 도시의 군가성을 자세히 밝혀서 보여준데 이걸 약자로 지형 도면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지형 도면. 이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만 이렇게 고시한 날부터 결정 효력이 발생해서 정시로 도로 부지로 묶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묶이면은 이제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도 허가 안 내죠. 왜? 만약 건축물을 건축을 허가 내줘 버리면 여기다 건축했다 가져가봐 땅 주인들이 그러면 다음에 도로 설치 사업할 때 금을 부셔야 되겠어 그도 나눠야 되겠어 부셔야 되잖아요. 경제 손실 크죠. 부실 때 건물주 그냥 부시게 나눠야 돼요 아니요 나누겠어 돈 달라고 하겠어 돈 달라고 하죠. 그 돈은 우리가 세금 냈던 그거 예산 편성해서 이 도로 설치 사업할 건데 땅값도 줘야 되고 건물값도 어마어마한 예산 날리죠.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못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미리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미리 이런 것들을 결정고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결정고시하면 그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 건축가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법에서 공작물 설치하고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결정된 이 효력은 언제 이렇게 결정했다면 언제 발생하냐? 결정고시했다고 해서 발생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뭐까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지형도면까지 작성해서 이렇게 딱 표시해서 우리한테 다시 알려줘야 돼요. 고시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 도시 군가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해서 마침내 도로로 묶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중요해. 지형도면을 뭐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고시 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5일입니까? 한 날.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고 지형도면이 정확하게 뜻이 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나오죠.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지형도면 작성 옆에다 말을 써봐. 작성자 이렇게. 작성자 썼나요? 썼다면 작성자 썼죠. 자, 이 지형도면 작성자 썼다면 이렇게 써놔요. 작성자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면 이방권자와 같다. 뭐하고 같다? 이방권자가 몇 명 있었어요? 오, 좋아. 그래서 이네들만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9명. 거기 나와 있죠. 자, 기역 6명 밑줄, 니은 3명 밑줄. 그래서 기역 니은을 묶어서 작성자라 해요. 얘네들 작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기역 볼까? 이 특광특특 시장수는 이방권자로서 도시 군가의 결정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줄까 봐 제가 읽고 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대의 도시 군가의 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까지 줄 거예요. 별도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 관리계획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줄 건나요? 자,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보셔봐. 여기 보셔봐요. 지적이란 말 나왔죠? 지적이란 말 나왔잖아요. 지자가 뭔 지자일까? 오, 좋았어. 잘하시네. 그 정도 하시구나. 적자 뭘까? 1. 진짜 북한한테 적을 말한다. 그게 아니고 이건 문서적, 서적적이에요. 뭐라고 한다고? 문서적, 문서, 서적적, 서적적, 문서적, 서적적. 그래 봐보세요. 이건 땅지라고 했잖아요. 봐봐. 이 땅도 여기 봐보세요.
땅도 개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말을 쓰죠. 사과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죠. 그렇죠? 땅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할까? 한 개, 두 개 할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할까? 그렇습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해. 알겠죠? 이때 필지마다 딱딱 구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이렇게 필지가 있다면 이게 한 필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이 각각의 필지마다 집언도 있고 뭐가 있다? 집언, 번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도 있고 지목. 뭣도 있다고? 지목. 토지 주요 용도에 따라서 28가지 지목들이 있어. 지목도 있고 경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서에다 기재하는데 이걸 지적이라고 그래. 지적. 뭐라 한다고? 지적. 지적이라는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그래, 이런 지적이 표시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지적. 아까 그런 것이 표시됐단 말이에요. 지적이 표시된 지용도에다가, 어디다가?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한 도로는 여기까지 결정났습니다라고 자세히 밝힌 도면을 뭐라고 하냐? 지형 도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금방 밑줄 땐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 도시 군괄성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따 밑줄 껐죠? 밑줄 껐다면 밑줄 친 내용 중 여기다 네모 쳐봐. 지형도 세 개였다, 네모. 도면 마지막에 면했다, 네모. 이렇게. 네모를 합성화 시켜봐. 무슨 말이 된가? 그래, 그래. 지용되면 뜻이 그거예요. 이해된가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 들어봐요. 맞은가, 틀린가? 이렇게 나왔네요, 시험에. 들어보셔.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에 도시 군괄획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지적도 아니라 어디다 한다고요? 지형도. 그따 중요표라고. 됐죠? 자, 이해가 됐다 하고, 이제 금방 그걸 약조로 지형도면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지형도면. 밑줄 친 내용을 네자로 표현한 뭐라고 한다고? 지형도면. 딱 써버려요. 그래서, 자, 지형도면은 그런 것이고, 이 지형도면 누가 작성한다고요? 이방권자가 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 이제.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 보셔봐. 2번 보시면, 지형도면 승인이 나 있잖아요? 자, 이 지형도면을 작성했는데, 작성자 중, 아까 여기요.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 시장과 군수란 자들은 자기 지역에서 저런 것들을 해봤더라도 도시 군관리 위반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었기 때문에 도시장님한테 결정 신청해서 결정 고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하듯이 이 친구들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자기 지역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는 있어. 그러나 도면으로서 법적 도면으로서 고시 못해요. 그래서 도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셔.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자요. 대도시장은 절대 도시장한테 가서 승인받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고시하지 승인받지 않는다. 누구는 승인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도시장. 거기 체크. 그것만 받으세요. 누구는 승인 안 받는다? 대도시장. 이렇게 받으세요. 대도시장은 제외된다? 포함된다? 제외된다. 일단 그 정도만 보시고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간단하게. 이걸 이해했는가 출제에 물어보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도시장이 지용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도의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치면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절대 승인 안 받아요. 대도시장은 자기가 작성하고 자기가 확정고시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됐죠? 그리고 아까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 있잖아요. 이네들이 자기 시에다가 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 위반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딱 표시해서 지형도면 작성했다면 이것만은 도시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자기가 스스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무엇은 승인 안 받는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요. 이렇게 일단 들어두시고 다시 한번 무엇은 승인 안 받는다고? 지구단위 계획구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시장 군수가 그와 관련된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승인 안 받는다. 자, 그거 가로 안에 무엇은 또 제한다고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건 승인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라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이제 쉬었다 하겠어. 4번 도시군관리기 정비가 나올 거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셨는데 도시군관리 정비 찾았나요? 동그라미 1번만 딱 중엽해서 머리에다 넣어요. 특광 특도 시장 우수는 5년마다 체크. 오른쪽 페이지 몇 년마다? 5년마다 도시군관리다 체크, 타당성이다 체크, 재검토했다 체크, 정비했다 체크. 몇 년마다? 무슨 게? 도시군관리, 타당성, 재검토, 정비. 꼭 암기. 몇 년마다? 5년마다. 무슨 계기요? 도시군관리계,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제 보시고. 이제 잠시었다 이거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군관리로 결정에 들어가는 내용인 이거 이런 걸 공부해 이제 하나 이해 되죠?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이거 보겠어요. 용도죠.